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충청을 찾아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 이전이 완료되면 충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대통령 담화에 대해 정부의 불통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법을 고민한 흔적도 대화 의지도 없다며 국민과 환자만 고통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편법 대출 의혹이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양문석 후보에게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며 사퇴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철회는 없다고 강조하고 상대 당의 더한 후보들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2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2024 총선 픽스토리.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 이후 여야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총선을 8일 앞두고 승부를 가를 막판 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8일 앞둔 오늘 국민의힘이 충청을 찾았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야권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는데 특히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대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원의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충청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충청권 표심을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말 국회가 전부 충청으로 이전합니다. 그건 충청이 대한민국의 진짜 새로운 중심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편법 대출 의혹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대출을 갚겠다. 이게 어떻게 자기 사기 대출에 대한 사죄나 사과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하고 차를 팔아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며 양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 2년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하며 현 정부의 업적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파탄났던 한미일 동맹을 살려냈고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원전 생태계가 전 정부 때 파괴됐지만 이를 복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 인천 계양을 후보의 첫 TV 토론회가 이재명 후보 측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오늘까지 보도 유예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논평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통령 담화를 놓고 소통에 실패한 담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해법을 고민한 흔적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대국민 담화를 두고 대통령의 소통 능력이 절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천 명 숫자에 대한 집착을 확인했는데 막상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뜻이 2천이 아니었다고 국민에게 재해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무능으로 국민과 환자만 고통입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듣기 평가를 다시 해야 하냐며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의대 정원 수치와 조정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앞서 갭투기 의혹과 관련 서류 누락 문제가 있었던 이영선 전 세종갑 후보 때처럼 공천을 취소하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천 관련한 제출된 서류의 누락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후보가 설명도 하고 있고 또 일정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명도 하고 있고 당이 개입하는 방식
아직은 취하고 있지 않다.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 비하 발언 논란 역시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은 상대당 후보들의 경우 오히려 정도가 더 심한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8일 앞두고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며 원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녹색정의당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자문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심판을 위한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제안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응급의료체계 정비 등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3대 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정의당이 선거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대표를 파면할 수 있는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제시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새 7공화국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소환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정관예우 퇴출 정책을 내세우고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3대 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중증 응급의료 인프라 붕괴와 지역의료 소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핵심 의료의 위기는 이미 충분히 숙련된 의사들이 현장에서 이탈하고 새로 배출될 의사들이 핵심 의료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개혁신당은 또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연구개발 예산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4, 50대 맞춤형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 지원 정책, 부모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은 충청권을 찾아 유세를 펼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또 재판에 참석해야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완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세종 이전, 완전 이전 공약을 제시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제 드디어 충청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제 국회 이전을 거듭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27일이죠. 이 공식 선거 기간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그렇게 제시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오늘 그리고 충청권을 찾았는데 예전에도 찾은 적은 있지만 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충청권을 찾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돌았고 전날에는 이 부산과 경남을 찾았었는데요. 이 6일 만에 한동훈 위원장이 공약을 제시하고 충청권을 찾아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 당연히 이 국회 이전 공약을 거듭 거론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이 국회의사당 모형도 들고 다니면서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내려오면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데 대한민국 충청을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라며 이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 서울 개발을 촉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오늘 중원 공약을 위해서 충청권의 12곳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이 충청권은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죠. 충청 지역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28석 가운데 20석을 차지했었지만 대선과 또 이번 지방선거 때에는 여당이 승리했던 그런 곳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유세 현장 옷이 가벼워졌네요. 봄이 오긴 왔군요. 네. 반면 그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에 참석하느라 일정을 따로 소화하지는 못했는데요. 대신에 법원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등 틈틈이 유세를 펼쳤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원래 오늘 오전과 오후 모두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출석을 하루 앞둔 어제 자신의 SNS에 내일은 재판 출석으로 인해서 공개 일정이 없다라고 이미 먼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13일의 공식 선거 기간 중에 3일이나 재판에 묶여야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너무 아깝겠죠. 오늘 관련된 발언도 하기도 했는데 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는 중에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이 정권 심판
무신론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당화를 언급하면서 보고 나니까 반드시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과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할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발의 재판에 묶였던 이재명 대표 대신 이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강원과 충북 또 대구와 경북 지역을 돌면서 릴레이 선거 운동을 펼쳤습니다. 네, 그제 대통령 담화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 담화를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론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가 물론 철회되긴 했지만 이런 해프닝이 발생하면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것은 보통 대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집권 4년 차쯤에 지지율이 낮을 때 거론이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벌써부터 등장했다는 것은 이 당심과 대통령실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는 그런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 마포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는 이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집중하시라며 직격하며 탈당을 요구했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 의료계를 카르텔로 지목하는데 담화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면서 의정 갈등과 의료 대란의 출구가 보이지 않자 나오는 반발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물론 당내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이 함 후보 탈당 요구를 철회했지만 국민의힘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당내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 수도권 격전지를 뛰고 있는 후보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 이를 모를 리가 없죠. 오늘 호소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언급했던 국정 성과를 거론했는데 우리 정부가 그간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달라며 이 2년간 한미일 공조를 완전히 복원했고 또 원전 생태계를 다시 복원했으며 건폭과 같은 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원칙을 가지고 뚝심있게 정리한 점 등은 충분히 높게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양문석 후보에 대한 논란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대응이 이제 당에서 따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격전지 후보들 사이에서는 위기론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을 갚겠다는 이 대안. 과연 이게 최선이냐 이런 게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자연스럽게 과거에 민주당의 김의견 의원 케이스가 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에 흑석동 이 부동산 투자가 논란이 되자 네. 이 팔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결국 비판을 좀 받았던 적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이 케이스가 김의견 의원 케이스처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안산갑의 이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에 대해서 새마을금고가 조사에 나섰거든요. 이처럼 사안이 가볍지 않게 흘러가는 분위기 기자 이 서울 용산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고 있는 강태웅 민주당 후보는 오늘 SBS의 라디오에 출연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판세에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당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치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오늘 양 후보가 사기 대출로 산 집을 팔겠다고 했는데 음주운전하고 차를 팔면 용서가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고요.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도 이 BBS의 라디오에 출연해서 웬만한 잘못은 뭉개고 지나가는 게 이 민주당의 체질처럼 되어버렸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 최고위원회로부터 현재 공천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표는 관련한 코멘트를 하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공천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 부동산 이슈는 중도층이 특히나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 편법으로 서울 서초의 아파트를 자녀가 취득토록 한 부분은 2030 세대에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금감원도 내일부터 이제 조사에 착수한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렸는데요.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환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대 총선 격전을 벌이고 있는 화제 지역구를 찾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의 최대 격전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선 사천 논란을 뒤엎고 경선에서 승리한 권양엽 후보와 이 지역의 재탈환을 꿈꾸는 이정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은 전남 동북권 4개 지역을 아우르는 선거구로
제철소가 있는 광양과 섬진강을 끼고 있는 곡성과 구례, 여기에 순천 해룡면까지 포함됩니다. 선거구가 커지며 다양한 표심을 잡아야 하는 이곳에서 민주당 권향엽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진보당 유현주 후보가 맞붙습니다. 사천 논란이 불거졌던 권향엽 후보는 단수공천을 포기하고 현역 서동용 후보와 경선을 치르며 논란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비서관 출신의 권 후보는 46년 만에 전남 여성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회, 그다음에 민주당 중앙당에서 아주 다양한 경험을 쌓고 넓혀왔습니다. 열심히 소통, 공감의 정치, 그리고 속 시원한 정치, 뭐 그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순천에서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이 된 이정현 후보. 호남을 대표하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번 순천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 이정현이 섬진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진보당 유현주 후보도 두 후보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원을 지내며 지역 민심을 다져온 유 후보는 민생이 위기라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너무 우리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첫 번째 총선의 의미가 있다. 후보자들은 4개 지역의 상생 클러스터를 만들고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해 전남 동부권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권 후보는 상생 클러스터 조성, 광양항만 통합 물류센터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순천 예를 들면 순천은 명품 주거, 그다음에 광양은 미래산업, 구례는 생태문화, 곡성은 관광특구로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연대하고 또 많은 또 생활인구들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이 후보는 지역의 2차 먹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제1의 제철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공업단지 농업기계 공장 하나가 없는 곳이 광양의 현실입니다. 저는 광양에 제철과 관련된 많은 제조업 공장을 유치하겠습니다. 유 후보는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의 근간이 튼튼해져서 나라가 산다.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개정, 그리고 필수농자재, 반값지원법 등을 만들어서 농민3법으로 반드시 제정해내겠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이번엔 진보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경기 고양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진보정당 첫 5선에 도전하는 심상정 녹색정의당 후보와 정치신인 김성애 민주당 후보 그리고 한창석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천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번의 총선 중 한 차례를 제외하고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된 경기 고양 갑.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이 더 많은 득표수를 기록했는데 3개월 뒤 열린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사상 첫 5선을 목표로 하는 이곳에 거대 양당의 정치 신인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정치평론가 출신인 김성회 후보는 타성에 젖은 익숙함이 아닌 혁신을 이끌 새로운 진보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002년 이후로 민주당이 여기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습니다. 고향갑에 계시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민주당을 찍으면 민주당이 되는 그림을 이번에 꼭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행정관료 출신인 한창섭 후보는 29년 동안 거주한 주민인점을 내세워 동별 맞춤형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반평생 넘어 고양시에서 살아오면서 32년간 행정가로 국민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공직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영장을 고향 발전에 모두 쏟아부어 고향시가 다시 활력이 찾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 지역에서 내리 3번 당선된 현역 의원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께 보답하기 위해서 지난 12년 동안 고양시와 여의도를 하루에도 두세 번씩 오가면서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저 심상정이 정권 심판도 지역발전도 잘 해내겠습니다. 교통 인프라와 지역개발 문제는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저기 할 때마다 뭐를 해준다, 해준다 아무리 했어도 한 번도 누가 지금 그걸 해주는 게 없어요. 정당도 중요하겠지만 또 소신대로 어떤 후보가 우리한테 얼마나 뭐를 해줄 수 있는지. 재개발, 재건축 이게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지하철이 계획돼 있는데 이것도 신속하게 좀 진행이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후보들은 지역 현안을 자신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대교체, 정치교체를 해서 새로운 힘으로 김동연 민주당 도지사와 함께 또 민주당의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지역의 지하철 준공영제 포함해서 대중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고양시가 서울시에 편입이 되면 고양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또 그토록 원하시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3호선 하나밖에 없던 고양갑에 지금 통일로선, 그다음에 식사트램, 그리고 고양선 등 6개의 철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 손으로 시작한 이 철도 잘 마무리해서 철도 중심 도시 고양갑을 완성하겠습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이 섞여 있는 고양갑.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를 범죄 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조 심판특별위원회는 이 전 검사장이 다단계 사기업체 변호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전관 예우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또 다단계 사기 피해 구제와 범죄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선대 본부장단 회의에서 20, 30, 40대를 아우를 7대 취향 저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취향 저격 공약은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을 취합해서 채택한 것으로 당은 이를 총선 공약에 적극 반영해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에는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불법주차 처벌 강화와 불법 암표 근절,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록 해제를 비롯해 난임치료 유급휴가 제도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포함됐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33개 정당 중 27개 정당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전 추첨을 통한 순서대로 공약을 3분 20초 동안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자유민주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노동당 등 여러 정당들은 주 4일제 도입과 비정규직 폐지 등을 주장했고, 국가혁명당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대국민 담화 후폭풍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 박이 뜨겁습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의 산출 근거와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의료계를 향해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네. 탄력적으로 또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서 임하겠다. 대통령실 역시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던 2천 명 증원에 대해 협의의 여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의료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안 하느니만 못한 담화라면서 오히려 2천 명 증원의 당위성에 방점을 둔 거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잘 알려진 이뇨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막에 비가 왔어요. 중요한 것은요, 정책은 열려있다. 그 표현을 하셨어요. 빨리빨리 이거 해결하고 수련이 전공의들 돌아와야 돼요. 제발 이제 좀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의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틀이 생겼어요. 저도 이제는
스탠스를 오늘부터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이해 당사자다. 내가 거기에 코멘트하는 게 적절치 않다. 예. 이제는 그렇게 안 나갈 겁니다. 제가 정말 뛰어들어서 도움이 된다면 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합리적인 방안을 이제는 찾아가야죠. 평소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시각이 가득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대통령의 이번 담화가 충분한 설득력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유연성을 갖고 타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니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등 야당의 전반적인 반응 역시 무척이나 비판적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져도 무능하니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죠. 예. 문제를 더 키워서 대통령이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확인한 담화였다. 네, 2천 명 강조가 대단히 분량이 많았고요. 네. 중점은 그쪽에 두었다고 봅니다. 정말 대통령 물러나라는 얘기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의 담화에 담긴 뜻의 핵심을 대화의 가능성으로 보느냐, 2천 명 증언 못 받기로 보느냐, 이 두 가지 갈래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는 달라 보입니다. 의료계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애매한 논쟁을 떠나 명확한 해법과 실천이 절실할 때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비례정당의 한계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례정당이 할 수 없는 세부적인 아홉 가지 사안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요. 예컨대 유세차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한 로고송과 율동을 할 수 없으며 마이크 또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헌법 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국혁신당의 마이크가 되어주시고 현수막이 되어주시고 유세차가 되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비슷한 논쟁은 과거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있었습니다. 비례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역시 안 그래도 선거운동이 소음이나 공해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비례 후보에도 대중연설을 전면 허용하면 모든 지역에서 제약 없는 선거운동이 난립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선관위가 역대 최장길의 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38개 정당이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내서 투표 용지 길이가 51.7cm로 가장 긴 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새로 도입한 투표용지 분류기로 자동 개표할 수 없는 길이라서 이번 선거는 수개표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의 비례 의석은 총 46석. 거대 여야 정당을 비롯해 신생 정당들의 치열한 득표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 라인이었습니다. 22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총선픽 스토리.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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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윤 대통령의 의료 증언 관련 대국민 담화 이후 여야의 엇갈린 반응과 또 총선의 8일 앞두고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의대 증언 관련 대국민 담화를 이제 발표했는데요. 증언 숫자는 절대적이지는 않고 또 합리적인 방안이 제안이 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그 입장입니다. 여당의 이제 반응이 좀 엇갈린 상황이고 야당은 일방적 담화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대통령이 담화 특히 이제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이게 또 총선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네, 김영준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대담화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한 5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세 개를 요약이 되더라고요. 저 의료개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필요 또는 지역 의료 체제를 강화해서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병을 걸리든 안심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끔 바꾸겠다라는 목적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 논쟁이 지금 있는데 2천 명 증원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 것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일된 안이 있다고 한다면 2천 명 증원과 관련돼서도 탄력적으로 뭐 협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네. 오늘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날 용의가 있다는 거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네. 이게 선거 9일 남겨놓고 대통령이 대담화를 네.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 2천 명 증원 하기 전에 훨씬 그 전에 대통령이 이런 담화를 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줘야 됐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한참 막 지금 7주 정도 저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담화를 발표하는 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 나름대로 그 타이밍이라든지 시기가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2천 명 정원에 대한 거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와서 이제 갈등이 됐는데 국민을 설득하는 것 같아요. 의료계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의료계는 이 담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입장 표명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한 부분들 좀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왜 그래야 되냐는 걸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쉬운 점도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발표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예, 말씀이셨네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선거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 국민 담화가 나왔는데요. 이게 선거의 막바지에 변수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 우리나라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영향을 준 무슨 이벤트가 있을까 한번 돌이켜보면서 왔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하루 전에 네.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 미쳤으면 얼마큼 미쳤을까? 또 퀘스천 마크로 남고 네. 또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단일화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 네. 단일화를 했죠. 아마 조금 영향을 줬을 거예요. 표를 결집시키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대통령 선거도 아니라 254개 지역구마다 벌어지는 선거가 있는데 그만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의료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네. 또 그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 이런 것에 또 미지수가 의문이 좀 남는다는 거죠. 아마 지금은 시간 아까 이제 김영진 교수님이 좀 일찍 했으면 낫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선거를 꼭 한 달 남겨놓고 3월 10일 날 네.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출발한 다음에 꼭 한 달 만에 선거 분위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황상무 전 수석이 또 발언이 있었고 그분들이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여론의 추이가 크게 변했다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면 일주일 사이에 의료 문제가 해결이 돼도 이거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네. 정부에서 느끼는 문제는 정부가 당이 의료계하고 대화를 해서 풀고 싶은데 너무 많다. 파트너들이. 그래서 누구랑 말을 해야 되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2천 명이 아니라면 의견을 수렴해 갖고 가져보면은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고려해보겠다라고 했다면 네. 일주일 안에 그게 수렴이 되겠는가.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이 일주일 안에 이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거나 네. 일단락이 맺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에는 이제 뭐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별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뭐 네. 지금의 상황에서 별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네. 실제로 네. 보면요. 실증적인 자료를 보면은 보통 선거 때, 총선 때요. 네. 후보자를 언제 찍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이 다 있거든요. 네. 언제 많이 언제 마음에 굳혔는지. 뭐 찍을 거 언제 결정했느냐. 네, 결정을 그런데 했는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된 자료이기 때문에요. 일주일 전까지도 누굴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뭐 그 소위 그 부동층이라고 하는 뭐 지금 나오는 정당 지지도에서의 부동층이 아니라 실제로 선거가 끝나고 정치학회가 네.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20년도요. 그리고 네. 그전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40% 정도 됩니다. 아직도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결정을 못 했어요. 결정을 못한 사람이 40%고 네. 당일날 찍었다고 누구 찍을지 결정한 사람도 1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머지 한 일주일 동안 뭔가 흐름을 바꾸고 판을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거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층들 중에서 이 의료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정부가 이 변화되고 또 2천 명을 꼭 자기 나름대로는 적정하다고 봤지만은 네. 고수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이나마 그 나름대로 유권자들의 마음 속에서 네. 변화를 줄 수 있는 동력을 분명히 만든 거는 맞고 다만 이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제 뭐 우리 이제 방송에서 뭐 이렇게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전략적 측면에서만 만약에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 저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해 나갔었어야죠. 그랬으면 훨씬 더 파괴력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불통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이걸 소통하는 거로 내가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좀 나름대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뭐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보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참 여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네. 거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그렇군요.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런 그 한동훈 위원장 오늘 그 충청 표심잡기에 나섰는데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한 이후에 첫 방문입니다. 국회 완전 이전 충청 민심에 대해서 좀 변화 효과가 있을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 또 윤 대통령도 세종에 제2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좀 공약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아까 이준환 교수님께서는 지금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뭐 민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국회 완전 이전 이게 좀 충청 민심 변화를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거는 공약이 세 마리 토끼를 잡을 목적으로 돼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 토끼는 수도권에 특히 여의도에 개발을 해서 한강벨트에 영향을 준다. 이 개발할 공약이니까. 네. 그리고 한강벨트가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서울 전체로 이 선거 분위기가 확산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 세종으로 국회가 완전히 이동하니까 또 세종에서도 민심이 네. 아 이거 환영한다 이런 것이 되겠죠. 또 세 번째 토끼는 이게 민주당이 과히 반대를 할 수 없는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역의 균형 발전도 도모하고 행정의 비효율도 줄이는 대신에 또 지역 경제는 활성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저는 그런 목적의 반영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게 2002년도부터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공약으로 시작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이슈예요. 네. 그리고 이 긴 세월 동안에 이 이슈는 민주당의 이슈라고 많이들 각인이 돼 있는 거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 뭐 2022년 조사라고 돼 있는데 국민의힘 계열에 그 당시에 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질문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네, 가운데 네. 찬성한다는 여론이 반대한다는 여론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네.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이건 민주당의 이슈라 이런 것이 많이 돼 있는 데다가 또 이것이 정말로 공약으로 실행될 때까지는 많은 그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네. 뭐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도 있고 또 이것이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승리하면 한다는 공약으로 이렇게 네.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 또한 27년에는 세종으로 국회 사무소가 이전하게 돼 있거든요. 이미 네. 이전 계획이 다 돼 있고 물론 이제 전부 다 본청이 전부 다 이전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 좋은 공약이나 조금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네. 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우리 김영준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충청권에도 아직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그런 많죠. 유권자들이 많을 텐데 이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그 한 위원장이 오늘 했더라고요. 지난 총선에서 실은 충청권이 28석인데요. 그중에서 민주당이 20석을 가져갔고요. 네. 그리고 8석밖에 이제 못 가져갔는데 대전 7석, 청주 4석, 세종 2석을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만약에 최소한도 뭐 60% 정도, 50%, 60% 정도를 민주당한테 뺏어오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수도권도 문제지만 이 충청권에서. 네. 그렇다고 한다면 충청권에서의 나름대로의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선거라는 거는 자기 호주머니를 두텁게 하는 그런 공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와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전에 얘기했었던 공약이거든요. 이게 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도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여하튼 간에 국회가 완전 이전되면 그다음에 뭐가 이전이 돼야 될까요? 청와대요? 청와대 대통령실도 이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뭐 홍준표 저 대구시장은 그 대법원도 다 이전을 하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네.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의 그 행정 도시가 완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그 충청권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 나름대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와 기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박빙의 승부가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이슈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오늘 그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식 지원 유세 없이 유튜브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어제 원희룡 후보와 공개 방송이 예정돼 있던 TV 토론회는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 진행 및 보도 유예로 이제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TV 토론회를 사전 녹화해서 오늘 저녁에 이제 방송이 된다는 건데요. 원희룡 후보 측은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TV 토론회 보도 유예 저희가 이제 그 중앙선관위의 그 TV 토론회 보도 준칙을 이제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 이런 경우가 그 일반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 저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 TV 네. 토론회 진행도 한번 해본 적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오는 길에 이 기사가 굉장히 이 혼동스럽게 기사가 작성이 돼 있어서 네. 좀 확인을 해봤어요. TV 토론회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는 네. 후보하고 선거 운동원하고 또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라고 하는 선관위의 임명을 받은 위원들이 도착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자들이 그 광경을 보겠다 올 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보도를 한 것은 그 기자들은 녹화하는 과정에 오지 말아달라 고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녹화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9시에 네.
그 중계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보도를 하겠다고 기자들이 와서 그 TV 토론을 보면 어떤 게 오가고 어떤 게 왔다, 네. 어떤 게 마련이 왔다, 뭐 이런 것이 벌써 공개가 됐으면 벌써 기사로 다 나와 있을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아예 김빠진 사전 노출이 된 거죠. 다 된 거죠. 네네. 그렇다면 지금 신문 보도에는 누가 어디 쪽에서 이걸 비보도를 해달라고 했고 뭐 비공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어느 측에서는 안 된다 뭐 항의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조금 전 속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신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또 나왔네요. 네. 네 그런데 그 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더 확인이 될 것이지만 네네. 지금 신문에 나온 것처럼 뭐 열띤 무슨 토론이 이루어졌고 뭐 어떤 주제에 누가 뭐 답변을 못했고 이런 것은 실제로는 네. 9시에 보면 나올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실상은 신문 보도하고 좀 다른 것일 거고 네. 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것을 오늘 9시쯤에는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 방송국 입장에서는 하도 주목을 끌고 네. 지금 대선 주자급이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가장 그 주목도가 높은 TV 토론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방송국 입장에서는 사전 노이즈 마케팅도 돼서 네. 시청률이 높아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좀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팩트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 저 실행각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원희룡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요청을 해서 네. 시작 1시간 전에 비공개 진행과 보도 유예를 결정이 됐다라고 지금 이건 코테이션 마크이기 때문에 발표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으면 네. 둘 중에 한 사람은 허위사실 공보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토론회에 있어서의 이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원희룡 측에서 권리적 검토를 거쳐서 그 녹취록을 언론사에다가 제공을 했는데 네. 그런데 벼랑간 또 이쪽 그 이재명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OBS 측에다가 토론회의 저작권이 있다고 하는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낳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선관이냐 방송사냐. 그렇습니다. 그걸 왜 처음에 선관위는 선관위 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공을 했는데 그걸 벼랑간 말을 바꿔가지고 아 OBS에게 이게 저작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바꿔버리니까 네. 원희룡 측에서는 왜 그렇게 말을 바꾸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왜 자꾸만 특정 후보에게 일방적인 요청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게 팩트인 거예요. 내용상 뭐 어떻게 됐든 안 됐든 9시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 속에서 어느 쪽이 진실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선거법에서 제일 엄하게 다스리는 거는 뭐냐면요.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금품을 살포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장 그 엄하게 다스린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중앙선관위가 입장을 얘기를 해야죠. 네네. 이게 지금 가만히 있을 때인가요? 중앙선관위가 지금 OBS 측에다가 모든 걸 맡겨서 되나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중앙선관위 쪽이 뭐 이거 지역선관위라고 했지만 너무 내가 볼 때는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질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양문석 후보 논란이 이제 리스크로 떠오른 상황인데 이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가 이제 문제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겠다 그리고 사회에 또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도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걸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 민주당 측은 공천 철회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준 교수님. 문제 핵심은 분명한 게 편법 대출했다고 본인이 그런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진짜 대출 자금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딸이 사업한다는 거로 서류를 만들어서 11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분명하게 이거는 잘못된 거를 속여서 받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양문석 후보는 뭐라냐면 그 새마을 금고가 그 그렇게 네. 했다고 또 얘기를 하는 부분 속에서 좀 새마을 금고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 게임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 국민을 대표를 한다는 사람이 이전에는 또 뭐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뭐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고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이러한 편법 대출 문제 이게 사기 대출인지 편법 대출인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기 대출이고 내가 거짓말해서 고소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국감원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마을금고 하겠죠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는 못하게 되지만은 이게 이제 지난 2012년도에 당시의 선거에서 김영민 후보의 막말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었어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사이에 수도권에서 한 20, 30석이 넘어갔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데요. 있었었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런 개인 후보에다 맡겼다. 그 후보를 누가 공천했죠? 민주당이 공천한 거 아니야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걸 나몰라라 하고 양문석 후보한테만 맡긴다는 거 그게 과연 공당으로서의 자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이준환 교수님. 예, 저도 이게 그 당이 해명하는 과정이 석연치가 않아요. 예전에 이제 세종갑에서 이병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의 문서를 공천 신청을 할 때 제공한 서류에서 아예 싹 빠진 내용이었다. 당을 몰리겠다. 이런 거고 이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류는 제대로 냈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공천을 취소한 거고 양문석 후보는 좀 지켜보자.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뭐 취소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공천 심사받을 서류에 대출을 따라 앞으로 했는지 또 뭐 편법으로 대출 받은 것을 거의 다 써놨었다는 얘기인 건지 그 해명 자체가 저로서는 일관성도 없고 너무 편을 든다. 특정 후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특히 딸이 또 해외에 어학연수도 가고 또 몇 억이 아니라 십몇 억짜리 집이 있고 이건 부동산 문제 이게 젊은 세대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거라 네. 이 당이 머뭇거릴 때가 아니고요. 이건 저는 이 몇 차례 똑같은 말을 했지만 이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양문석 후보뿐만 아니라 또 김준혁 후보라는 사람이 뭐 굉장히 그 역사학자라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발언들을 올려놓고 했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걸러지지 않고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4년 동안 똑같은 행태를 반복할 거고 요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똑같은 이슈로 공방만 이어질 거고 해결이 안 될 문제는 미리 사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국민들한테 유권자 앞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다음 24년 22대 국회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2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2024 총선 픽스토리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